안녕하세요. LG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 상판이 오염되었을 때 청소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용 세제와 부드러운 천, 스크래퍼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드러운 행주, 스펀지, 중성 세제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일론 수세미, 금속성 수세미, 연마제와 같이 연마성이 강한 청소도구와 벤젠, 신나, 식용유,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시면 상판이 긁히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청소 전에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저처럼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전원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고 상판 온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청소를 시작해 주세요. 상판에 잔열이 남아있을 때 수분 또는 유분이 흡착되어 물얼룩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얼룩은 젖은 상태에서 더 잘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변색된 것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얼룩과 가벼운 음식물 흔적 같은 가볍게 지워지는 얼룩은 전용 세제만으로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먼저 키친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제거가 가능한 오염물을 제거해주세요. 전용 세제 또는 중성 세제를 상판에 도포한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때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키친 타올 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청소 끝! 쉽죠? 다음에는 심한 오염 청소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리 중 음식물이 흘러넘쳐 백화현상 또는 탄 흔적이 생기거나 눌러붙은 경우 먼저 키친타올 또는 부드러운 천으로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전용 또는 중성 세제를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세정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문질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불리면 좀 더 쉽게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스크래퍼 날이 날카로우니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스크래퍼를 45도 각도로 뉘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잘 안 벗겨진다고 양방향으로 무리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날 각도를 위로 세우거나 옆으로 세우면 상판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크래퍼로 오염물을 다 밀어주셨다면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얼룩이 남아있다면 세정제를 바르고 20분 정도 충분히 기다리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2-3회 더 청소를 해주세요. 새것같이 깨끗해졌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